지난 21일 새벽 베트남 호치민 집에서 자고 있던 여성이 추위를 느껴 잠에서 깨어나 이불을 덮으려고 더듬는데 차갑고 부드러운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정체를 확인한 여성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다름 아닌 비단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은 크게 놀랐지만 침착하게 함께 자던 아이들을 깨워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사람들이 몰려와 무사히 뱀을 포획했습니다. 23일 신고를 받은 당국이 여성의 집을 찾아가 뱀을 넘겨받았습니다. 당국은 이 뱀은 무게 약 0.5kg에 길이 60cm의 범하 비단뱀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독은 없고 멸종 위기종으로 등재돼 있다고 합니다. 아찔한 뱀과의 동침을 경험한 여성은 당시 방에 에어컨을 켜고 밀폐된 상태라 뱀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에서 뱀을 팔라는 제의가 많았지만 여성은 거절하고 당국에 인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뱀이 자연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